대당협 전기 64번째 제6장 등척 시위 신병금척 무주 구천동을 지나 길을 재촉하던 인수린 일행이 발을 멈춘 곳은 모두 높 누를 즐김 말귀매 진입로 우측의 용바위였다.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하늘이 인간 세상을 굽어 살피고 계시니 우리가 모인 것은 나라를 위해 죽고자 한 뿐 사사로운 효보다 충을 택한 우리 하늘이여 우리가 만약 두 마음을 먹는다면 죽임으로 응징하소서. 융이 원년 9월 무렵 1380년 동영의 학정에 대항하여 호남의 병 창의 동맹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나라를 되찾고자 결연한 의지를 다짐했던 선열들의 의지를 되새기며 인수린 일행은 석탑군이 있는 곳에 다다랐다. 석탑은 연옥탑처럼 돌을 깎고 다듬어 세운 것이 아니라 작은 돌을 얼기설기 쌓은 것임에도 산세와 잘 어울려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발 진도에 따라 배치한 듯하군. 전체를 천지탑이라고 하는데 맨 앞 양쪽에 있는 탑을 각각 일광탑, 월광탑이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작은 탑들은 거센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는 해도 무너지는 법은 없지요. 약 100년 전에 이가병이 쌓은 것이라고 해요. 무가당의 자세한 설명에 인수린이 물었다. 어찌 그리 잘 알지?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요. 제가 16살 때 선친의 근무지가 묵은풀로 변경되었지요.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란 말이군. 그래, 이곳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게. 그의 설명에 의하면 소백산맥과 노량산맥의 경계에 있는 말귀매는 신라 때는 서다산, 고려 때는 용출산, 조선 초기에는 석금산, 조선 태종 때부터 마이산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마이산은 또한 계절에 따라 봄에는 돛대봉, 여름에는 용각봉, 가을에는 마이봉, 겨울에는 문필봉이라 불리기도 하며 특히 마이산 동봉은 수마이산, 서봉은 안마이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남녀 양신을 상징하는 때문이라고 했다. 동봉과 서봉 사이에는 은수사라는 절이 있어요. 조선 태조가 임실군이 성수산에서 돌아오다가 백일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요. 은수사? 스승께서 일러주신 곳이다. 빨리 가보자. 은수사에 도착한 수린 일행을 맞은 것은 청수한 모습의 노승이었다. 지난 밤 꿈이 묘하여 귀인이 나타날 것이라 여겼는데 과연 찾아오셨구려. 혹시 기린과 관계 있는 분이 있어? 제 이름이 인수린입니다. 기린 린자를 쓰지요. 인수린을 자세히 살펴본 노승이 미술을 지었다. 어미타불, 과연, 과연 영웅의 기상이 서려 있도다. 다른 분들은 여기서 기다리시고 희주께서는 소승을 따라오시오. 노승이 인수린을 안내한 곳은 대웅전 뒤쪽의 태극전이었다. 겉은 허름했지만 내부는 정갈했는데 왼쪽에는 역대 조사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하얀 휘장이 드리워진 오른쪽 탁자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금빛 쇠막대가 놓여 있었다. 혹시 이 금척에 얽힌 이야기를 아시오? 노승은 인수린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 왕이 될 것임을 암시한 일화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석가래 세 개를 짊어지고 나온 꿈은
사람의 몸이 일자 모양인데 삼을 더했으니 임금왕이라 해석할 수 있고, 타자 점을 치는 이를 만나 물을 문자를 썼더니 좌군 우군, 왼쪽으로 보아도 군, 오른쪽으로 보아도 군인이 필히 왕이 되겠다고 했다는 말도 전한다. 덧붙여서 이성계가 거지를 변복시켜 그 점쟁이에게 보내 문자를 써게 했더니 문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니 거지라며 쫓아냈다는 이야기도 있다. 금척의 일화 또한 그가 왕이 될 것을 암시한 것이다. 어느 날 이성계가 산에 오르니 신인이 나타나 문물을 겸하고 민망히 속하니 받으라 며 금척을 주는 꿈을 꾸었다. 금척은 단순한 자가 아니라 장차 나라를 측량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진시황이 대력을 통일하고 길이, 무게, 부피 등이 단위를 재정했듯이 자 또한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지 않은가. 얼마가 지난 고려 우왕 6년 무력 853년 이성계는 전라도 운봉에 아지발도가 이끄는 왜구가 침입하자 한 걸음에 달려가 무찌르고는 개선하는 길에 용출산을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산의 모습이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이성계는 꿈에서 받은 금척을 묶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속금산이라 부르도록 하고 한 달 동안 산에서 기도하며 건국의 대의를 품었다고 하는데 당시 그가 직접 지은 시가 전해진다. 천마 동래 세이궁 상제 미섭 궐두중 연인 매골 유기이 화작 쌍봉 흘반공 동으로 달려온 천마 이미 지쳤으니 흰털 말발굽터 가지 못하고 쓰러졌네. 연인이 뼈만 가져가고 두 귀만 남기니 두 봉오리로 변하여 하늘로 솟았네. 무력 886년 10월 12일 태종은 이곳에 와서 부왕이 남긴 시를 보고는 마이산이라고 개명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우리 은수사의 주지는 대체로 이 금척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제 시주가 이 금척의 주인임을 증명할 마지막 단계만 남았소. 그게 무엇입니까? 이 금척을 가지고 시주가 익힌 무공을 펼쳐 보이시오. 어떤 무공을 펼치란 말씀이오이까? 시주가 익힌 무공 가운데 적절한 것이 있을 것이오. 인수리는 두 잔 남식한 금척을 들고 인인 팔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흐리고 베고 판에는 일련의 동작에 따라 실내는 그의 손에 들린 자가 뿜어내는 금광으로 가득 찼다. 마치 황금옷을 입은 선녀가 춤을 추는 듯 현란하기 그지없는 광경이었다. 한바탕 금빛 춤사위가 끝나자 노승은 합장하며 말했다. 아미타불, 정녕 그대는 금척의 주인이 틀림없소. 인수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인인 팔세는 가전무공인 만큼 누구도 본 적이 없을 터였다. 그럼에도 노승은 마치 잘 알고 있는 듯 확신하지 않는가. 하지만 곧 그의 의문은 눈 녹듯 사라졌다. 노승이 벽에 드리운 휘장을 걷은 때문이었다. 그것에 걸려있는 크다란 군무들을 본 인수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림 속 무인들이 취하고 있는 각각의 자세는 모두 인인 팔세의 초식과 일치하는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가 못내 아쉬워했던 초식의 불완전함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 여겼던 부분도 묘사되어 있었다. 각 초식의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자세를 더하자 비로소 인인 팔세는 완벽함을 갖추게 된 것이었다. 논합은 무거운 잘 모르지만 이 그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시주가 취한 자세는 그림 속의 자세가 일치하니 이보다 더욱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소. 노승의 설명이 이어졌다.
시주가 본 그림은 몽금척도라고 하오. 몽금척은 궁중의 잔치 때 행해진 노래로 태조 2년에 관습도감 정도전이 지었으며 세종 때 그 형상을 모방하여 금척무를 만들었다고 하지요. 또한 금척에는 천사 금척 수명지상이라 새겨져 있어 영조 병술년 7년 때에 새긴 것이라 하오. 임금이 기상이 담긴 금척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뤄주기 바라오. 아미타불. 산을 내려온 인수린 일행이 관도에 이르렀을 때 길 가운데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검은 장삼의 인물은 한눈에도 범상치 않아 보였다. 니시오? 인수림의 물음에 초로의 사내는 동문서답을 했다. 생여 부은, 사연 어금, 교세 면면. 삶은 뜬구름 같고 죽음은 돈에 달려있으며 교세는 이어지리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 그것은 살수집단 생사교의 흑화 아니던가. 그렇다면 당신은? 내 이름은 어세신일세. 남들은 풍도성자라 부르더군. 풍도성은 지옥을 가리키는 말로 달리 왕사성이라고도 부른다. 그것을 다스리는 황제가 나타났다는 것은 목숨을 취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생사교주께서 친히 왕님 하셨구려. 아이들이 일을 잘못해서 말이야. 이 일도 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 그래서 3년을 기다렸다네. 3년이라면 인수린과 의형제들이 랑가한수도에서 지냈던 기간이다. 그렇다면 어세신은 이미 그 전부터 인수린을 추적했다는 얘기였다. 10여 장을 격하고 마주선 두 사람이 뿜어내는 공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까이 있던 나뭇가지가 요동을 치기 시작했고 떨어져 나온 잎들이 눈송이처럼 펴펴이 날리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합니다.